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정부가 자랑해온 K방역이 결국 3차 코로나 유행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코로나 확진자는 950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첫 환자가 나온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번 주 내내 600명 안팎이었는데 주말로 접어들면서 1000명에 육박한 겁니다. 불과 사흘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말한 걸 떠올려 보면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단단히 오판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걱정이 됩니다. 이번 3차 확산의 가장 큰 문제는 방역당국이 감염원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정부는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는 마지막 조치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산 추세와 정부의 대응 계획을 황병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강서의 이 교회에선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 68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9일 처음 확진된 가족 교인 2명을 통해 다른 교인들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선 간호사와 환자 등 67명이, 안산의 요양병원에선 12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천 요양병원은 일제 검사를 통해 감염을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일제검사 등으로 전국 16개 취약시설에서 159명의 감염을 확인했습니다. 대구 교회와 울산 중고등학교, 강원도 춘천 학원 등 전국 곳곳에서도 새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신규 환자는 950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첫 환자 발생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인데 한 달 새 10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 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더한 각오와 특단의 대책으로 확산 저지에 나서겠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사실상 모든 일상이 멈춥니다.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수업은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직장에선 필수 인원 외에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또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고 사회복지시설도 문을 닫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